안녕하세요, 아놀드. 영화 폰부스 본 적 있어요? 그 영화의 주인공이 되어보는 건 어때요? 제가 아놀드를 총으로 위협한다고 생각해봐요. 전화를 끊으면 쏠 거예요. 이렇게요. 진정해요, 아놀드. 그냥 쉬지 않고 전화를 하면서 비참한 삶을 살아가기만 하면 돼요. 어차피 하는 것도 없잖아요. 영화 보고 출근하고 정말 출근하는 거예요? 아, 일은 하죠. 저를 위해서요. 아놀드는 제 거예요. 운전 좀 잘해봐요. 자동차 사고의 4분의 1은 휴대폰으로 인하여 정확하게는 세계적으로 160만 건의 사고가 해마다 발생합니다. 음주운전보다 6배는 높은 수치죠. 차라리 술 마시고 하는 게 말 듣고 있어요, 아놀드? 쉬지 말고 계속 전화해야 돼요. 끊으면 안 돼요. 휴대폰이 뜨거워지는 건 느껴져요. 리튬 배터리를 과하게 사용해서 그래요. 리튬은 환경과 역학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알칼리 금속이랍니다. 싸구려 위조품을 파는 암시장에서 충전기를 샀을 게 뻔하네요. 그것 때문에 배터리에 손상이 가고 결국 폭발하는 거예요. 하지만 걱정하지 말아요, 아놀드. 새로운 휴대폰을 줄게요. 과학이니까요, 과학. 피곤해 보이네요. 안 됐지만 자면 안 돼요. 이틀 동안 잠을 자지 못하면 몸이 약간 떨리고 조정력에 어려움을 느낄 거예요. 3일째에는 몸이 지방 연소 상태로 들어가면서 영양소 필요량이 크게 증가할 거예요. 4일, 5일째에는 시각성 환각과 환청을 경험하게 되겠죠. 사람들은 아놀드의 말을 이해하지 못할 거고 솔직히 지금도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요. 하루에 말하는 단어 수가 80% 감소할 거예요. 일주일 후면 좀비처럼 보일 거예요. 힘도 없고 비틀거리면서 아주 간단한 일도 해낼 수 없죠. 겁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종양, 정말 중요한 이야기죠. 지속적으로 뿜어져 나오는 전자파로 인해 종양이 생길까요? 실망시켜서 미안하지만 휴대폰 전화파가 종양을 유발한다는 신뢰할 만한 증거는 아직 없어요. 휴대폰 전자파는 비전이성이라 뇌세포에 있는 DNA를 손상하지 못해요. 아놀드가 가지고 있는 약한 DNA라도요. 만약 휴대폰의 힘이 더 강했다면 자, 1000배 정도요. 그런 휴대폰이라면 전자레인지와 비슷한 효력을 가지고 있겠죠. 종양이 생기지는 않겠지만 1분도 되지 않아 아놀드의 뇌와 몸을 녹여버릴 거예요.